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곳은 인천 계산역입니다. 계양구 계산역.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곳이기도 하죠. 그러나 지금 현 상황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. 윤석열 후보가 별 희한한 짓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은 물론이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도 또 죄가 뭐는 거야. 대통령 놀이였냐, 대통령이 놀이였는데냐. 이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왔을 때도 바이든 부인인 질 바이든도 안 왔는데 저는 왜 기어 나갔냐 이거야. 그렇다고 지가 당당하고 떳떳이도 못하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진역가 있어야 될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. 왜? 저희들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뜰 보면 우리 고발 고소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를 다 댈 수 있고, 지금 대통령놀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, 지금 마산 밀양교도소는 기수들을 지금 대피시키고 있는 이런 판에 윤석열은 900만 원어치 반 깎아서 460만 원이래. 무슨 술을 먹은 거야? 백년산 무슨 와인을 먹은다. 백년산 삼삼. 뭐 무슨 뭐 위스키를 먹었냐? 몇 병이나 처먹은 거야? 왜 900만 원 나오냐고? 우리 서민들은 1년에 9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데 룸사롱도 아니고 한정식집 가온이라는 데에서 900만 원이 나왔다는 근데 거예요? 그게 내가 보기에는 백년산 포도주를 먹거나 백년산 위스키 한 병에 한 2-300만 원씩 한다고. 근데 윤석열이 한 병 먹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 먹었을 거라고. 그러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생각을 가진 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그렇죠. 김건희가 무슨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슬리퍼 신었다더니 150만 원짜리 명품 브라우스를 입고 나왔대요.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?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면 언론들이 뭐라고 쓸 거예요? 불나서 산불났는데 불이나 처먹었다고 쓸 거 아니에요. 근데 윤석열은 그게 무슨 자랑거리마냐.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. 대통령 부인으로서 뒤를 진 피의자 신분으로서 자숙하고 얼굴 들이밀기도 부끄러워야 될 김건희가 사진을 찍어서 팬카페, 자기가 팬카페도 만들어달라고 그랬대. 나는 왜 만들었나 했더니 어떤 목사가 팬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목사한테 물어봅시다. 김건희는 점을 잘 보는 도사란 말이에요. 말하자면 무당이나 마찬가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점도 보지만 목사는 점 같은 거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에요. 그 어떤 성경에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않겠지만 목사가 그런 어떤 김건희 팬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대한민국 목사 얼굴에 똥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제 투표 안 하신 계양 구민 여러분 윤석열의 대통령 노릇 보시고도 또 2번 찍겠습니까? 1번 찍 과거에 찍은 분들한테 이 얘기 않겠는데 윤석열 찍은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나와서 이번에 1번에 투표하십시오. 그래야 윤석열의 대통령 노름을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. 이곳은 계산역이니까 6시부터 유세가 시작되면 밤 12시까지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응원을 해서 내일 압승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부탁드리면서 내일 꼭 투표하세요.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윤석열 보면 두 번 낯이 보기 싫죠. 투표 바로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